나라님 폐하. 엄마 이건 봐야 해. 안녕하세요, 쪼쪼입니다. 여러분들, 저 누구 따라한 거 같나요? 바로 탱수입니다. 요즘 탱수가 핫하잖아요. 제가 탱수의 팬으로서 이번에 MBC 탱수가 왔을 때 만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. 탱수를 만난 성덕 아나운서분이 계신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봤습니다. 그래도 구독하면 내가 잘할게. 난 너의 평생 친구 자이언트 펭수. 자이언트 펭 TV. 자이언트 펭 TV. 아나님 펭아. 펭아. 아 잠깐만 왜 숨으세요? 너무 상태를 고생이 많으세요. 저요? 아 저 재밌어요. 아 대추스멜. 왜 하시는 거예요? 간접적으로 만나셨으니까. 아. 그러니까. 손도 잡아드릴까요? 이쪽 손이었는데. 아 네. 아 힘드네. 다시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저 김수지 아나운서입니다. 탱수의 성공 SNS에서 핫하신데 아시고 네. 계시나요? 네 봤어요. 아니 근데 다시 좀 길게 얘기해주세요. 무슨 프로그램 하고 그런 거잖아요. 아 투데이요? 네. 알겠습니다. 네. 새벽 6시에 방송되는 뉴스 투데이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수지라고 합니다. 최근 번식처를 맞은 멧돼지가 지하철 한정거장 차이로 요금이 1,000원 가까이 오르고 라디오 쪽엔 다 소문이 났어요. 제가 펭수 팬인 게 서포트를 막 규모를 계속 수정을 했죠. 처음에 막 떡을 뽑을까? 커피랑 같이 해서 이렇게 놀까? 캐닉을 할까? 막 그러다가 지나친 서포트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펭수가 또 난감해지고 너무 안 좋은 문화가 형성될까봐 딱 국회로 끝냈죠. 연차 쓰셨다고 하던데 네. 다른 추가적인 일이 올까봐 미리 휴가를 내놨죠. 펭수를 위해서 그럼 연차를 써서 네. 뭘 하셨나요? 아 그때 드라이어 아이스 사고 갔죠. 저희가 원래 소개한 게 아니라 네네 진짜 감사해요. 펭수에 대해 감사해요. 남극 빙하입니다. 아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면 안 되는데 빙하. 쿠키는 미리. 네 쿠키는 그 전날 사고 스티커는 주말에 준비하고. 대단하다. 어디서 주문하셨어요? 스티커는 제가 포토샵 작업해서 그 인쇄소 있잖아요. 약간 좀 덕질 좀 하셨던 것 같아요. 짬이. 신화창조였어요. 신화창조. 신화창조랑 공유. 근데 이렇게 서포트를 하거나 뭐 만나보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. 처음이에요, 펭수가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신화 씨, 공유 씨, 펭수 씨 이 세 개의 씨. 그러면 그 세 분 중에 누가? 아 제가 이런 질문은 신화, 공유, 펭수? 펭수죠. 당연히 펭수죠. 펭수에 입덕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? 펭수가 착해서 좋아요, 저는. 착한가요? 성질을 부리는데 아, MBC 안 되겠네 이거. 일단 남극에서 혼자 왔다는 키스토리가 있잖아요. 그 네. 안에 네. 거기서는 약간 짜람이 있고 민속촌 가서 띵띵 네. 추는 거 보고 좀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. 띠리 펭수를 실제로 만난 느낌 그 생생한 현장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그 많은 전국에 있는 펭수 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. 일단 펭수 털이 되게 부드러워요. 부럽다. 되게 커요. 진짜 2m예요? 커서 눈을 맞춰주려고 가까이 다가오는데 계속 약간 좀 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무서운데? 그랬지만 사랑으로 극복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요? 네. 스윗했어. 스윗했다고요? 너무 스윗했어. 선물을 준비했는데 너무 방해될까봐 방송 중간에는 뭐 들이대거나 하지 못하고 끝났을 때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. 그랬더니 펭수가 이 정성 이러면서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. 네. 제가 악수해달라고 할 때 다 해주고 핫도 옆에 해줬고요. 펭수가 펭귄이 아니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. 그렇죠. 펭수는 펭수죠. 덕후들은 뭐 펭수가 갑자기 나는 제비예요 해도 좋아해줘야 찐덕이다 진짜. 펭수가 성공하게 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? 펭수 진짜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. 춤, 노래 다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것 같아요. 저는 어제 너무 여성시대 보면서 감동한 게 이상형 물어보면 네. 예쁘신 분이 좋죠 이런 대답을 할 법도 한데 팬이 좀 서운해할 만한 모든 걸 다 비껴가더라고요. 이상형 궁금한데 갑자기 이상형은 눈이 크고요 그리고
키도 크고요. 그리고 이름에 수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그건 바로 정이다. 자기가 자기의 이상형이 있어요? 맞아요. 전 제가 좋아요. 아우! 스케일들이 코어 팬덤이 뭉칠 수밖에 없게 하네요. 오. 타고난 슈퍼스타. 그러면 네. 펭수로 이행시. 아. 펭? 펭수야. 수. 수많은 말로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널 사랑해. 와. 펭수가 네. 김명중 사장님을 많이 언급하잖아요. 네. 아나님도 한번 해보실래요? 최승호 사장님이요? 최승호가 누구? 나! 아, MBC 사장님이세요? 아, 최승호? 아. 저기 이거는 제가 교재 사서 받은 뭐 펭수가 준 명함입니다. 펭수야,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커뮤니티에 내 서포트 후기가 퍼지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이 되게 됐어. 근데 앞으로 정말 조용하게 덕질할 거고 건강 잘 챙기고 사랑해. 마음이 훈훈해지는 날이었습니다. 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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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아 팽하고? 네, 네. 수! 수박이 터졌다. 모아는 에피소드가 뭔가요? 걸그룹 오디션. 걸그룹 오디션? 네. 춤추다가 목걸이 부러뜨리거든요. 네. 그게 너무 좋아요. 되게 열정. 약간 좀 옥태근 씨를 좋아하시나요? 좀? 아 이거 보니까 포인트들이 약간 짐승, 네. 약간 짐승 춤 이런 곳인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? 일사이프 조구 알 일사 일사이프 조 장난이야.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. 일사이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.